조금만 더 있어. 소스가 잘못됐나? 어떻게 이거 사장님이 소스 계속 뒤로 돌아요 한쪽이 아예 안 돌네요. 네. 이렇게 잘 됐던 소스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오토가 무량 아니겠죠. 에이, 아유. 안 들어가는 것 같기 쪽이 에이
예? 네, 네. 잠시만요. 약하긴 하나 얘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 안 들어가면 얘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또? 여기까지만 보면 혹시 얘가 고장이 됐을 거죠. 일단 돌면 고장은 안 나요. 돌기는 돌겠지만 대신 배터리 자체가 증상이 안 돼서 여기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 우리 돌기는 내놨어요. 저것도 내놔야 저거 두대 어디서 생길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 자, 여기서 이렇게 고 다 첫째는 다 쳤네요. 되네요. 여기다. 또 뒤에 가. 네. 밀어주는 거. 네 발이 뒤에 갈 거만 있어요. 또 잘 안 돼서 고치긴 할 때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모터가 아직 안 되나요? 아, 도는데, 그런데. 아, 얘가 약한 것 같아서. 하다, 네. 아, 그, 아까 말씀이셨구나. 제가 이제 없네. 이런 거 보니까 잘 찾는 것 같아. 근데, 땀을 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자식아. 네. 아, 어디 안 오는데? 네. 얘를? 아무데나 안 주는데. 아, 속도를 좀 더 많이 듣고 있는데, 보시게. 아무데나 안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시고 지금. 속도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네? 테이프요? 어떤 테이프 하세요?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엄정시키고. 아, 제가. 어, 나 이것만 잘 저기 안전수구가 같으면 좀 나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애가 온다. 조금만.
저 얘기 하나씩 듣고 아니 한 개 다 썼고요. 다른 한 개 생각 받아 가지고. 그 남은 게 뭐예요? 아니요. 그거는 집에서 나온 거. 그리고 그거 맞아요. 어떤 거? 뭘? 아니 나무 정리 테이프. 아, 이 저 꼬부진 거 보면 알아. 아니 그때 꼬부진 거 보면 알아. 꼬부진 거 보면 납땜질 해놓은 거라서 잘 끓였네.
목소리 혼자 다 좀친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여행 같은 건데 좋고 같은 날씨가 나쁘지 않게 왜 이렇게 안 믿었어? 처음부터 되고 이 세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세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잘 안 돼요. 어, 블루투스도 그 악생 거구나. 아, 블루투스 거. 한 손이 것도 된다. 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요? 아, 쓰일 네. 것도 된다. 속도가 어떻게 돼요? 180이요. 180이요? 아, 바쁘셨구나, 완전히. 이쪽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찾는다. 아, 아이고. 검색은 하는데 앞으로 못 가는 거네요, 지금. 드레싱은 하는데 앞쪽으로 안 가네.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은 어떻게 끊어서 갈까? 이게 빨리 어, 빨리.
그렇게 넣어보니까 바뀌었거든요.
파스인트만 쓰니까 대문자 아 파스인트 아이를 대문자로 쓰세요. 파스인트라고 12월점 파스인트 어제 12월점 리드였잖아요. 그죠? 12월점 리드로 하면 한 바이트를 문자를 읽는 거고요. 12월점 파스인트라고 하면 이 인트 정수 숫자이면 정수로 변경시켜줍니다. 바이트 값을. 그래서 1을 문자 1을 숫자 1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에 실제로 그 아스키 코드 A가 1이 49였잖아요. 그죠? 49가 아니고 실제로 1이 들어옵니다. 1. 파스 인트. 이거 I 대문자입니다. I. 파스 인트. 자, 그래서 if에 진짜로 A가 들어오죠. 이제 1이 들어오죠. 오늘 이제는 호떤표를 할 필요가 없죠. 어제는 문자를 읽었기 때문에 호떤표를 했었죠. 자, 1일 때 뭐 하면 됩니까? forward 앞으로 간다고 했죠. forward. forward 이 넣었었나? 안 넣었었죠. 자, 이렇게. 1번일 때 forward 하고 2번일 때 왼쪽.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소스를 다 작성하세요. 왜냐면 블루투스 할 때 고쳐줬을 거거든요, 이거. 자, 2번일 때 왼쪽, 턴 레프트. 자, 물론 완성된 소스는 거기 올려져 있지만, 소스 가지고 고쳐서 씁시다. 요거는 BTRC 카라고 따로 저장을 하세요. 3번일 때는 라이트. 그 다음에 4번일 때는 후지. 자, 길은 잘 안 따라가지만 명령을 주면 이제 가게는 갈 거예요. 4번일 때 3번, 4번, 5번까지. 5번일 때는 정지. 4번, 5번일 때는 정지. 스탑. 이거는 백워드죠. 이게 뭐지? 1, 2, 이렇게 2.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디서 명령을 주죠? 시리얼 모니터에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는 테스트 해보실 때 이렇게 하셔서 업로드하고 얘를 들고 합니다. 그냥 이 전기로요. 자,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업로드 하시고 얘를 들고 뺄수 있게 끼워야 되죠. 색깔이 안 변하면 에러 난 거죠. 시리얼 모니터에서 1을 끄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자, 1을 입력하면 전진을 해야 되죠. 전진. 자, 앞으로 돕니다. 이게 전기가 모자라서 만약에 안 두시면 손으로 약간 쳐주세요. 그러면 돕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돌아볼까요? 2번. 2번을 하면 양은 뒤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전진을 하죠. 자, 어제 라인 트레저는 잘 안 돌아갔지만 이렇게 들고 하시면 바퀴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소스 옆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네? 이거 안 보이세요? 아, 너희도 좀 오랜만이야. 기억났냐? 그럼 블루투스 지금 이거 지금 여기 어쨌든 소스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지도 한번 해보세요. 5를 누르면 정지. 손에 들고 하시면 제대로 되죠? 아, 네. 자, 블루투스, 선생님 블루투스 모듈 하나씩 나눠주세요. 블루투스 오늘은 그래서
이 명령들을 시리얼 모니터가 넣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블루투스에서 이 명령들을 받을 거예요. 블루투스 통신이라고 해서 블루투스에서 포워드 이런 명령을 주는 게 아니죠. 어떤 저희 아두이노하고 블루투스하고 서로서로 뭔가 핸드폰하고 블루투스하고 서로서로 신호를 정해서 하면 돼요. 내가 1번을 전진이라 하겠다, 2번을 좌회전이라 하겠다, 이렇게 서로서로 그걸 하는 거죠. 신호를 정하는 거죠. 혹시 핸드폰 케이블 있으세요? 데이터 케이블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핸드폰 골고루 많이 돌아야 돼. 아, 그 오늘 안드로이드 폰이 필요하거든요. 아이폰은 안 되고. 어제 말씀드린 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나사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폰 없으신 분 계세요? 나사요. 나사 빠졌어. 아니야. 아, 빠졌어요? 그게 제품 불량이구나. 빠져버렸네. 자, 그래서 아니 안 열었는데. 자, 블루투스 모듈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자, 블루투스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블루투스 이거는 블루투스 2.0입니다. 2.0 블루투스인데 여기 BL이라고 해서 4.0 블루투스도 있어요. 여기 핀이 4개 있는 거.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HC06이라고 모듈 이름이 HC06입니다. 요걸 가지고 아두이노에 붙여서 한번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보시면 여기에 블루투스는 아시다시피 10m 이내의 거리, 근거리 저전력 통신이죠. 여기 보시면 RXTX가 있고 GND, VCC가 있죠. 네 개가. 그래서 배우신 대로 GND는 GND에 연결하고 VCC는 어제 그 5V 선의 거 쓰시던지 아니면 6V 선의 거도 쓰셔도 되죠. 여기 보시면 파워가 3.6V부터 6V까지 쓰실 수 있죠. 그래서 RXTX라고 있는데 이게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연결돼서 주고받고. 그래서 RX가 받는 쪽, 그 다음에 TX가 보내는 쪽이죠. 자, 이거는 블루투스에서 블루투스 기준으로 RXTX입니다. 그러면 이 TX가 어디로? 블루투스에서 TX죠. 나가는 거. 그러면 이 선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아두이노 RX에 들어갑니다. 그죠? 원래는 0번, 1번 그쪽에 꽂아서 바로 시리얼 통신을 할 수도 있죠. 그죠? 0번, 1번 RX, 0번이 RX죠. 아두이노에. 그래서 직접 시리얼 통신을 하시려면 이 TX를 바로 그 아두이노 0번에 꽂으시고 이 RX를 아두이노 1번에 꽂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소스를 미리 업로드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스를 쓴다면, 이 소스를 그냥 쓴다면, 소스 이거 아두이노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로 그냥 업로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1번을 주면은 이게 바로 전진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시리얼 비긴해서 이렇게 0번, 1번에 꽂을 게 아니고 디지털 핀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할 겁니다. 우리가 포트에 바로 꽂으면 컴포트가 잡히듯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 시리얼 통신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보시면 예제 하나 우선 꺼내볼게요. 예제 보시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있어요. 모든 보드 예제하고 우노 보드 예제 중에 소프트웨어 시리얼의 첫 번째 거, 소프트웨어 시리얼 이그젬플 있죠. 있습니까? 자, 요거 꺼내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인클루드부터 복사를 해서
짧죠. 54번 주까지 짧. 요거를 세 글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사를 해 보세요. 자, 셋업을 조금 고칠게요. 이 주석을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12월 비기는 57,600% 있는데 우리는 많이 쓰는 9,600으로 고칩시다. 9,60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의 12월도 9,600으로 해주세요. 마의 12월은 뭔가 하면요, 여기서 자, 다른 거는 고치실 필요 없어요. 자, 우선은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연결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GND는 그 우리 GND 선에, 그 다음에 VCC는 5V 선에, 그 다음에 TX는 여기 보시면 TX는 13번, RX는 12번 요 표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의 TX를 우리 아두이는 13번. 그러면 블루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3번으로 나오고 아두이노가 하는 신호는 12번에서 나와서 블루투스 RX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TX, RX 서로 엇갈리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소스에서 얘를 시리얼 핀을 지정해 줄 겁니다. 그 빵판에다가 블루투스를 꽂으세요. 그래서 수소 케이블로 쓰시는 게 블루투스도 안 흔들리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줄을 딱 잡아서 빵판에다가 이렇게 꽂으세요. 블루투스를. 아니면 암수 케이블로 블루투스만 따로 연결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네 줄에다가 해주죠. 다른 줄이 있는데 하시면 안 되죠.
8번이었습니다. 그 아까 그 장면 9번, TX를 9번 TX를 항상 높은데 높거든요. 저는 떨릴 수가 있으니까 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말 복잡하죠. 한번 꽂아놓고 다시는 안 봐요. 그래서 괜찮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뭔가면요.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그 안쪽에 소프트웨어 속으로 내가 코드에서 시리얼 통신할 수 있도록 핀을 설정하는 겁니다. 넘버 1번은 진짜 코드는 바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샵 인클루드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죠? 샵 인클루드 헤더 파일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로 어떤 변수를 만드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이 클래스로 내가 요 마이 시리얼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뭘 쓰겠다. 자, 저희는 요 RX란 말은 받는 쪽이 아두이노 RX예요. 그럼 야가 들어오는 쪽은 뭘까요? 그렇죠. 그 블루투스의 TX죠. 그죠? 그럼 저는 TX를 높은 걸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9번. 얘는 8번이죠. 우리 방금 꽂은 거. 이 RX는 아두이노 입장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9번은 이 주석을 얘들이 달아놓은 건데 이 RX는 아두이노 RX예요. 이때는 9번이 뭐란 말입니까? 뭐죠? 블루투스의 TX입니다. 맞죠? 블루투스의 TX를 9번에 꽂고 블루투스 RX를 8번에 꽂는 겁니다. 그죠? 꽂고 나면 이제 이 이름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핀만 설정해주면 요 핀이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갈 때는 바로 요걸 쓰고 블루투스에서 받을 때는 요걸 쓴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시리얼.bin 9600 요거를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시리얼 모니터 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마이 시리얼은 요겁니다. 그죠? 블루투스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루투스랑 이 여기 있는 시리얼 모니터랑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얘가 시리얼 모니터가 굿모닝 문이라고 굿나잇이라고 했죠. 굿나잇 문. 그러면 얘 블루투스는 헬로 월드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시리얼.println이야. 그죠?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에 나옵니다. 이건 어디 나옵니까? 블루투스에 프린트 되죠. 근데 블루투스는 모니터가 없잖아, 지금. 그죠? 이걸 핸드폰이랑 뭐죠? 페어링하면 블루투스가 핸드폰에 보내겠죠. 그럼 핸드폰에서 헬로 월드를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는 못 해볼 것 같아요. 오늘은 핸드폰에서 신호만, 마스터를 보내는 것만. 이거 소스도 있어요. 채팅하는 소스. 아두이노랑 핸드폰이랑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쓰는 모니터는 핸드폰이고 아두이노가 쓰는 모니터는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블루투스가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했을 때 그죠? 요거죠.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걸 어디다 써준다? 이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뭐를? 블루투스가 보낸 걸 읽어서 써주는 거죠.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아주 진짜 인터프린트 언어 같지 않아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시리얼에서 어떤 여기 시리얼 모니터 창에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블루투스한테 출력을 해줘라. 시리얼에서 읽어서. 그죠? 실제로 이거는 우리는 지금 못 쓰는 거죠. 없어도 되겠죠. 이거 블루투스에 뭐 지금 보내는 게 없으니까. 자, 한번 업로드 시켜봅시다. 이렇게 해서. 쓰기는 써주죠. 그 쓰기는 씁니다. 그죠? 블루투스한테. 그치만 뭐만 안 보이는 거죠. 눈에. 그죠? 쓰기는 써주잖아. 그죠? 자, 요거 그대로 업로드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리얼 모니터에 뭐라고 뜨겠습니까? 굿나잇 문이죠. 안 보이지만 헬로 월드도 보냈겠죠. 네, 블루투스에 프린트 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블루투스가 지금 제대로 꽂으신 분은 반짝반짝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때 자 우리가 블루투스한테 AT라고 한번 보내봅시다. AT는 AT 명령어라고 해서 얘들이 통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통신 세팅값을 세팅값을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대문자로 AT라고 해야 돼요. AT라고 하면 OK라고 나와요. 이 OK가 바로 블루투스가 보낸 신호예요. 자, AT라고 하면 이걸로 들어가죠. 시리얼 얼레이로 어베일러블 맞죠? 자, AT라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블루투스에 적어주죠. 뭐라고? 시리얼 리드 AT라고.
AT라고 블루투스에 넣어주면 블루투스에서 어떤 말이 온 거죠. 맞죠? 마이 시리얼점 어베일러블로. 그러면 그게 뭐란 말입니까? 요게 바로 OK란 말이죠. OK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써줍니까?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에 써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AT 써준 거는요, 이 밑에 if문이 실행된 거고, OK를 받은 거는 요 위에 if문이 실행된 겁니다. OK라고 다 뜨세요, 혹시? 안 뜨시는 분은 선을 잘못 그으실 거예요. AT라고 한번 보내보세요. 업로드 시키셔서. 자, 계속 보내면 계속 OK라고 해야 됩니다. 안 되시는 분. 선을 잘못 그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TX를 9번에 꽂으세요. TX를 9번. 그 뭐죠? 블루투스의 TX를 9번. 그 다음에 블루투스 RX를 8번. 그래서 우리가 AT 보내는 거는 밑에 부분이고, OK라고 받는 건 위에 부분이죠. 블루투스라고 네, 안 나오죠? 네? 아, 5분이 높으세요. 자, 삼중삼은 안 돼요. 블루투스는 5분쯤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 자체가 안 했네요, 그죠? 어딘지. 여기, 오브이, 여기, 여기. 잘 모르는데, 자, 그러면 전기가. 아무리 지은 게 아닌데 왜 아니겠는데 여기 13번에 뭐가 꽂혀있네요. 이게 지은 거 맞죠?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네,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도 안 들어오죠? 자, 그럼 TX 안 했었는데 노란색이 네, 노란색을 RF를 업로드 해야겠어요. 많이 먹어주면 좋겠어요. 뽑기가 잘 안 되나 보네, 이거. 뽑기가 안 좋은데. 지금 초기화를 시키기 위한 명령이에요. AT는 그냥 너 거기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제 블루투스 한번 들여볼게요.
라인 엔딩 없음 하고 9600. 돼요? 아, 이걸 안 해놓으셨구나. 라인 엔딩 없음으로 하고 9600 하시고, 여기, 여기 라인 번호 있죠? 라인 넘버 나오는 거는 이쪽에 가시면 보시기 힘드실까봐. 환경 설정이 있나? 아, 환경 설정에 보시면 줄 번호 표시가 있어요. 이거 설정하면 앞에 번호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파일의 환경 설정. 여기 보시면 줄 번호 표시.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에 라인 엔딩이 없음이 뭔가 하면요, 저희가 AT를 치고 전성을 누르잖아요, 그죠? 근데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엔터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라인 엔딩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속도는 9600으로 맞춰줍니다. 제 거는 주시고,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도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AT는 AT 넣고 있냐? 그냥 물어예요. 근데 AT를 쳤는데 OK가 나오는 거죠? 네, OK만 나오면 됩니다. 이유가 뭐야? 아, 이제 그냥 신호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 자, 거기서 또 우리가 블루투스 솔직히 그 잠시만요.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 쓸 때 어떻게 합니까? 페어링 시켜죠? 네. 그러면 그 뭐 브릿지 36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이름 있잖아, 블루투스 이름. 블루투스 이름을 설정을 해야겠죠? 네. 여기 다 1대1로 띄울 건데 다 블루투스가 지금 HC06으로 돼 있거든요, 새 거라서. 그래서 그 이름을 설정해 주려고 지금 AT 명령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꽂았을 때 우선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제대로 VCC랑 GND랑 들어가면 불이 와야 되죠. 깜빡깜빡. 자, 그렇게 하셨으면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아, 여기 있네요. 자, AT 했을 때 결과값이 OK가 나오면 연결이 확인된 겁니다. 그죠? 아, 이 화면을 안 보여드렸다. 여기 라인 엔딩 없음으로 하시고, 9600. 그러면 괜찮죠? 전부 다 나오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AT 플러스 네임이라고 하시고, 그 뒤에 선생님들 그 이니셜이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OK set name이라고 돌아올 겁니다, 아마 블루투스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투스 비밀번호 있죠. 처음에는 123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데 혹시 제가 바꾸고 싶다면 AT 플러스 PIN 1234. 아, 1234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비밀번호. 그럼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잡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이게 고레이터, 우리 한번 봤죠? 고레이터라고. 이 밑에 9600 이건데요. AT 플러스 보호하고 4 하면은 9600이고, 1 하면은 더 낮은 속도. 이렇게 1, 2, 3, 4, 8번까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넣어놨는데 안 넣어놨네요.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많이 잘,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9600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960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굳이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하실 필요 없는데 1234로 그냥 씁시다. 자, 여기다가 네임만 한번 바꿔볼까요? AT 플러스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네임, 띄어쓰기 없고 그 뒤에 이제 하시고 싶은 거. 저는 제 이름 김지령이거든요. 그래서 알바이인지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이니셜을 쓰시면 됩니다. 자,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온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셋네임 나오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치시고 싶으시면 뭐죠? 뭐죠? 잊어버리셨죠? 핀. 핀하고 뒤에 비밀번호. 원래 세팅값은 1234예요. 아무거나 바꿔서 연결 안 되시면 여기서 또 바꿔야 되죠. 들어와서. 바꿔서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AT 명령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AT 명령어입니다. 1234. 저는 1234로 돼 있어요. 안 건드리면. 자, 그러면 돌아오는 값이 OK set pin이라고 돌아오죠. 얘는 뭡니까? 블루투스가 보내는 값이죠. 네.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보낼 때는 봐요. 블루투스가 무슨 응답이 있을 때 시리얼 모니터에 써줍니다. 뭐를? 블루투스가 이거
보낸 값을 읽어서. 그죠? 자, 이 소스 너무 쉽죠?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소스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BTRC카드 이 소스 꺼내셨어요? BTRC카드. 자, 우리 그러면 네임까지 다 정해줬죠? 네. 아, 그러면 10분 쉬고 요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10분 쉬시고 이거를 블루투스로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집 주장하는 게 어떤가요? 에이티 플러스 네임. 웹페이지. 어디요? 아, PDF에? 네. 아, PDF는 없어요, 이거. 없지 싶다. 있는가? 블루투스 모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거기서 어떤가요? 명령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여기는 안 적어 있네요. 이것만 적어져 있네요. 그냥 블루투스 소개만 되는데, 이렇게. 이것만 적어져 있네요. 이거 좀 바꿀 거 하는 거 같아요. 네임, 전 BT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지금 핸드폰 켜보시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얘가 지금 전기가 켜나서. 그래서 거기 인기 전화를 잡아서
이 보호로 힙트는요, 속도 조절하는 건 보통 9600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끌려보시면 이게 다 있잖아요. 1200, 2400. 얘가 1, 2, 3, 4예요. 얘가 5, 6, 7, 8이거든요. 그래서 보호 아까 4였죠. 그래서 9600으로 보호. 원래 사했을 때 9600으로 돼 있어서 무료로 쓰시는 거예요. 다 들어오셨죠? 자,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했던 거 있죠? BTRC카. 맞죠, 이거? 이거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서 1, 네. 2를 줬었죠? 네. 이제 이거를 직접, 아, 요것도 지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블루투스를 0번, 1번에 직접 꽂아서 하면 되거든요. 원래 0번, 1번이 시리얼 그 핀이라고 했잖아. 그죠? 우리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아니,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면 되겠네요. 요것도 지우지 마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BT, 진짜 이거는 BT죠. 소프트웨어 시리얼.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또, 소프트 시리얼이라고 할까요? 그냥 소프트 RC카라고 합시다. 소프트 RC카. 자, 소프트 RC카라고 하고, 아까는, 그거는 진짜 시리얼이죠. 요거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자, 저장합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스를 고치면 됩니다. 아까 그, 소프트웨어 시리얼하고 시리얼 동시에 있죠. 자, 맨 처음에 뭐였죠?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죠. 자, 아두이노에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는 물론 여기 라이브러리를 미리 넣어놔야 됩니다. 그 파일을. 라이브러리 파일을 어디 저장되냐 하면요. C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여기에 아두이노라고 있어요. 아두이노. 여기에 C에 프로그램 우리 아두이노를 깔면은 라이브러리스라고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와이파이, 서브모터, 뭐 SDK 다 있죠. 자, 요게 바로 뭐죠?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진짜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예제를 누르거나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목록들 있죠. 요 목록들이 그 폴더입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폴더들. 자, 여기 보시면 스케치에 보시면 스케치 메뉴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함된 라이브러리들이 쫙 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서브모터도 있고 SD도 있죠?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네. 네, 아까 그 탐색기에 있던 폴더들이죠? 요 안에 여기 목록이 뜹니다. 그 안에 폴더를 넣어놔도 되고요. 직접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넣어놔도 되고 라이브러리 파일을 구해서 아니면 이런 자동으로 넣어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zip 파일을 직접 풀어서 폴더를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업은 없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저보다 이게 적으실 거예요. 저는 이만큼 밑에 더 많아요. 밑에 거는 제가 다른 모듈들을 다 넣은 겁니다. 선생님들 아직 이런 모듈들을 안 해보셔서 없는 거고 저는 TFT-LCD, 뭐 아두캠 이런 그러니까 아두캠이라고 그것도 CCTV처럼 그거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것도 붙여보고 온습도 센서 이런 것들은 온습도 센서는 아마 많이 쓰실 거기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시간이 되면 온습도 센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시간이 되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장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제조 회사에 가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딱 나타나요. 그 추가하는 방법은 zip 파일을 풀어서 그냥 바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기능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누르시면 여기 위에 보면 집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있죠. 그래서 집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그냥 해주면 자기들이 집을 풀어서 폴더만 딱 거기 넣어줍니다. 근데 거기 폴더에 안 들어가고요. 여기 안 들어가요. 프로그램 파일즈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아두이노를 깔았을 때 나오는 표준 라이브러리 구조고 우리가 깔아놓은 그 라이브러리들은 여기 들어가요. 문서에. 내 문서에 보면 아두이노 폴더가 또 생기거든요. 한 개라도 추가하면 생겨요. 내가 어떤 온수프 센서나 좀 특이한 모듈을 썼을 때 여기 딱 생깁니다. 생기죠. 라이브러리. 여기 똑같아요. 라이브러리 폴더가 딱 요 이름으로 생기고 요 안에 제가 썼던 TFT ACID나 아니면 아두캠이나 요런 게 온수프 센서나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요 안에 가보시면 이그젬플에서 이 예제가 바로 그 예제예요. 우리 아까 파일에 나왔던 그 예제. 그죠? 소프트웨어 시리얼하고 그 예제. 자, 여기에 CPP로 이거 C++로 된 짠 라이브러리 소스인 거죠. 그래서 헤더 파일만 우리는 추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끌어다 쓰는 거죠. 뭐 이거는 직접 보셔도 돼요. 소스가 궁금하다 싶으면. 그리고 소스를 고쳐서 쓸 수도 있죠. 내가 함수를 여기다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거 열으셔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내 문서에 있는 아두이노가 아니고 C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아두이노 안에 라이브러리에 소프트웨어 시리얼이 있겠지 여기에. 없네요.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있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원래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다시 알아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괜한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다가 아까 쓰신 우리가 블루투스를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샵 인클루드 소프트웨어 시리얼점 헤더 파일 이렇게 했었죠. 그거를 직접 치셔도 되고 이렇게 추가하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시리얼 여기 맞죠? 여기 딱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줄 직접 철자 안 틀리고 쓰셔도 돼요. 자,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소프트웨어 시리얼. 근데 이렇게 추가해서 바로 인클루드 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 철자가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이래서요. 자, 이 헤더 파일을 복사를 해서 요 이름을요. 이 클래스 이름으로 아까 뭐 한다고 했죠? 변수를 한 개 선언한다고 했죠? 클래스 변수. 그냥 짧게 합시다. BT. BT. 자, BT를 하는데 파라메타가 두 개 있었었죠? 안에 4개 변수가 두 개 있었었죠? 뭐죠? RX, TX. 아두이노의 RX, TX입니다. 그죠? 그럼 블루투스의 TX, RX죠. 블루투스에서 TX는 우리 어디에, 아두이노의 어디 곳이죠? 9번. 그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의 RX는 우리 아두이노의 8번을 꽂혔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우리 12번 글로 고칠 거예요. 아, 그걸 안 하고 왔네. 한번 해볼라 했는데. 자, 아까 그 소스 잠깐만 꺼내볼까요? 요거 요거 우리 복사했던 거 이거 AT 명령 썼던 거야. AT 명령 썼던 거 요거 있으세요? 자, 여기서 LED 켜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한번 해야지 재밌죠. LED 켜기가 기본입니다. 자, 스탠드업에 LED 연결 안 하고 내장 LED 쓰려면 핀 모드만 해주면 되죠. 핀 모드. 자, 13번을 아웃풋으로, 그죠? 이 소스요. AT 명령 했던 소스. 없으신 분들은 꺼내세요. 예제에 소프트웨어 시리얼 꺼내면 되죠. 예제에. example. 요거 꺼내시면 되죠. 그래서 9600 요것만 붙여줬습니다. 두 개. 자, 13번 아웃풋하고. 자, 12월에서 뭐죠? 아, 이것도 지금 할 수 없구나. 그죠?
나중에 그 핸드폰을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그렇죠? BT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BT에서 신호 보내는 게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죠? BT에서 신호를 보내려면 여기 키보드가 달려있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돼서 핸드폰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은 할 수 없네 자 이거 좀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앱을 최고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자 어디 갔죠? 여기죠 자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인티저 A 이렇게 선언하듯이 소프트웨어 시리얼 BT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클래스 변수, 변수처럼 쓰는 거예요 BT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BT로 안에 뭐라고 있겠죠? begin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자 BT를 아까는 my 시리얼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쉽게 BT라고 그냥 지었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지으세요 자 9600 속도를 begin으로 써주죠 자 끝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BT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끝 끝이죠 BT 야도 뭐요? BT 네, 끝입니다 그죠? 이 소스 그대로 쓸 수 있죠? 아까 이거 자 뭐죠? 얘를 말 시리얼을 우리는 뭐 이걸 받았는 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내 시리얼을 써보면 돼요 블루투스에서 온 거를 내 화면에 보여주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시리얼점 그냥 쓰면 되죠 진짜 시리얼 0, 1번에 연결된 print ln 뭐죠? a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됐습니까? 자 컴파일해서 올리시면 업로드 하시고 자 이거는 테스트 해보려면 BT에서 직접 무슨 신호가 와야 되겠죠? 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앱을 만들어봅니다 자 아까는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했을 때는 다 제대로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전진지 최종 소스는 요겁니다. 자, 요 소스가 바로 여기에 올려져 있는 스피치 RC카 요 소스예요. 스피치 RC카 요거. 자, 완성 못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같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똑같은지. 맞네요. 요거는 몇 번 썼어요? 13번, 12번을 썼죠. 자, 13번, 12번 쓰고 똑같죠? 그죠? 똑같죠? 요거는 캐릭터로 받았네요. 그죠? 네. 우리는 파스 인트로 받은 거. 똑같죠? 네.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에서 아두이노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뭐죠? 핸드폰을 이용하는 거죠.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랑 페어링 시켜서 핸드폰에서 이제 신호를 줄 겁니다. 자, 모든 센서가 달려있는 게 바로 핸드폰이죠. 모든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드폰 앱을 만드는 교육용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엄청 쉬운, 그 스크래치 아십니까, 혹시? 블록형 언어. 그 스크래치처럼 블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앱 인벤터라고 스크래치하고 똑같이 MIT 공대에서 구글이랑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앱 인벤터라고 그래서 Gmail이 있어야지 로그인이 됩니다. Gmail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핸드폰.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면 그래서 우리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PC에서 앱을 작성을 할 겁니다. 제작을 할 겁니다. 간단한 앱이에요. 진짜 뭐 비주 스튜디오 그걸로 만드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만드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만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만큼 성능은 괜찮아요. 진짜로 앱 인벤터로 만들어서 그 뭐죠? 그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도 그 뭐죠?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그런 올려 놓는 것도 많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핸드폰이랑 뭐죠? 이거 풀수 없는